통영 지역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섬들이 많은데요. 방문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병과 비닐봉지가 모래사장 곳곳에 눈에 띕니다. 물 위에는 쓰레기가 떠다니고 해안가에는 폐스티로폼도 보입니다. 선착장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 음식 용기들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모아놨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와서 그 물을 뜯고 이래가지고 마을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요인도 있지만은도 그분들이 일일이 이걸 청소를 하기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선유봉을 오르는 등산로에도 귤 껍질과 담배꽁초들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섬 지역 특성상 처리 시설이 없고 운반선은 고작해야 1년에 8번 정도 오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한려해상 사무소는 지난해 도서 지역 쓰레기 투기 행위와 관련해 모두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곳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함으로써 주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국립공원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통영시는 한산과 욕지, 사량 등 3개 면 섬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마다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